좋아, 다시 시작하게 됐고 좋네. 걱정과 달리 행복했어요. 어떻게 됐어? 붙었어? 아, 빨리 말해줘. 아, 딴 데 취직하나 보다. 당분간 여기서 파트타임 하면서. 어떻게 떨어졌어? 떨어졌구나. 아, 그럴 줄 알았어. 같이 있고 싶었는데. 축하해! 진짜? 나 된 거야? 아, 어떡해! 잘 됐다, 잘 됐다. 아니, 저 여자분은 아주 뭐 시험 전문가네. 그러니까. 그냥 합격을 할 때마다 붙네, 그냥. 그리고 전 이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고 그의 가게도 여전히 순항 중이었죠. 가게도 잘 됐네. 가게도 잘 되고. 너무 좋네. 왔어? 힘들었지? 힘들어야 잘 살지. 응. 아이고, 잘 만났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불안하지? 연참은 항상 좋으면 불안해. 전 다시 둥지를 찾은 기분이랄까요? 남친은 다시 예전처럼 절 살뜰히 챙겨줬죠. 프로포즈! 나 왔다. 반지다, 반지다, 뭐야? 반지다. 또 행운의 선물이야? 아니, 내가 예전부터 너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. 커플링. 지금 그것밖에 아, 커플링? 못 해주면 커플링, 커플링. 나중에 보석 박힌 걸로 사줄게. 그때까지 기다려줄래? 이걸로도 충분한데. 두 개가 들어있으면 커플링이고 하나 들어있으면 프로포즈구나. 아, 그러네. 그러네. 받아본 적이 없어. 진짜 천생연분. 우리 진짜 천생.